SBS 한국인이 사랑한 도시 오늘은 어디? 안녕하세요. 한국인이 사랑한 도시 MC를 맡은 정유성입니다. 네, 저는 김현진입니다. 네. 이 SBS에서 방영된 다양한 매력적인 도시들이 있잖아요. 네. 그중에서 여러분이 좋아하실 만한 도시들을 쏙쏙쏙 모아서 여러분과 모니터링을 하는 네. 신개념 도시터링 쇼입니다. 도시터링, 네. 네. 작가님이 새로 만드신 신개념 도시터링. 그렇죠. 네. 네.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경주도 정말 반응이 뜨거웠거든요. 맞아요. 네, 네 좀 야망이 생기더라고요. 우리 SBS의 간판 프로그램이 될 수 있겠다. 야망이 좀 생겼는데. 그럼 저도 한번 이렇게 같이 한번 가볼까요, 야망에. 제가 등에 이렇게 선배를 먹고 네. 제가 업혀야 되는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메인 타임으로 갈 수 있게 우리 진짜 열심히 찾아봐야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어떤 도시를 소개해 주실지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어딘가요? 정답은 네. 바로 여기에 또 들어있습니다. 또 준비하셨군요. 맞습니다. 네, 이번엔 네. 현진 씨가 뽑아주세요. 좋습니다. 네, 네 저는 조금 안쪽 에서 한번 좀 뽑아보겠습니다. 이 소리를 좀 좋아해가지고 좀 빨리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가 시간이 없어서 노란색으로 뽑겠습니다. 아, 네, 과연 기대되는데요. 네. 오. 잠깐만요. 짠, 강릉입니다. 강릉입니다. 야. 오늘의 쓰리고 여행지 강원도 강릉인데요. 푸른 바다가 깊은 마음. 이모니에도 자연이 제일 예쁜 것 같아요. 맞아요. 강릉. 맛과 멋이 살아 숨쉬는 곳, 언제나 찾고 싶은 여기는 강릉입니다. 맛있는 먹거리도 많고 또 볼 네. 것도 많은 강릉입니다. 맞아요. 강릉, 네. 바라만 봐도 좋은 도시인데요. 또 먹을 거리 많잖아요. 그렇죠. 네. 제가 좋아하는 이 순두부 아이스크림이 있어요. 아, 네. 맛있죠. 되게 좋아해요. 저. 작가님도 좋아하시나 봐요. 갑자기 네. 눈이 커지셨어요. 그리고 장칼국수 유명하거든요. 네, 입이 쉴 틈이 없어요. 아, 그렇군요. 회도 기본적으로 맛있고. 그렇죠. 그쵸? 그리고 저는 강릉하면 곳곳에 이 아름다운 해안을 볼 수 있는 해안도로가 또 많이 있어요. 맞습니다. 해안도로 따라서 드라이브하면 참 멋있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바다가 아름답고 먹거리도 많은 강릉인데요. 저는 영감이 좀 떠올랐어요. 갑자기요? 어떤 거요? 네. 한번 해보세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강릉, 너가 그렇다. 어때요? 오, 괜찮은데요? 표절 네, 아니고요. 약간 제가 좋아하는 시인, 나태주 시인의 시에서 좀 영감을 얻어봤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정말 시가 잘 어울리는 도시인 것 같은데요. 네. 자, 그럼 지금부터 여행의 의미를 제대로 새겨줄 한국인이 사랑하는 도시 두 번째, 강릉 제대로 한번 떠나볼까요? 와. 가장 먼저 향한 곳, 바다 부채길입니다. 색이 달라요, 바다. 지형이 바다를 향해. 바다 부채길이요? 쳐놓은 듯하여 부채길이라 불리게 되었다는데요. 그렇죠. 뚫릴 것 같아요. 네. 여러분도 들어보세요. 저는 가끔 잘 때 이런 ASMR 틀어놓거든요. 네. 마음이 씻기는 느낌이에요. 맞아요. 여기는 발 아래로 파도가 다 보이는데요? 저는 저런데 못 가요. 무서워요. 밑에 다 보여요. 바다 부채길은 지금으로부터 약 250만 년 전. 250만 년 전이요? 땅이 움직이는 흔적을 관찰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라는데요. 세월이 빚어낸 걸작과도 같은 기암괴석이 자연의 경이로움을 뭐니 뭐니 해도 자연이 제일 예쁜 것 같아요. 맞아요. 나무가 저기에 또 생겼어요. 강릉 바다를 짜릿하게 즐긴다. 과연 어떤 곳일지 기대되는데요. 제가 지금 도착한 이곳에 이 아름다운 강릉 바다를 아주 짜릿하고 신나게 감상하고 즐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고요? 바로 쏘나입니다. 날아가요. 하늘의 담을 찍다는 정체는 바로 우와. 하늘을 가로지르는 진난입니다. 우와. 안전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거친 후 자, 이제 다음을 차례인데요. 꽤 높네요. 항상 시작하기 직전은 쿵쾅쿵쾅 떨립니다. 긴장되죠. 강릉 바다 위에 제가 제대로 날아보겠습니다. 출발! 갑니다. 와!
와, 바다를 이렇게 가로지르네요. 오로지 나에게 집중해보는 시간. 바다밖에 안 보이네. 모든 걱정은 하늘과 바다에 훌훌 던져버리고 와. 아름다운 풍경만을 눈과 가슴 속에 담아보는 순간입니다. 빨리 끝나서 너무 빨리 날아와가지고 조금 아쉬운 것 같기도 하고. 재밌었어요? 근데 한 번 더 타셔야 됩니다. 예? 네? 한 번 더 타요? 아, 돌아가는 것도 있어요? 아쉬웠다면서요. 약간 아까보단 텐션이 떨어진 것 같은데 그래도 아주 짜릿합니다. 아, 좋아요. 왕복 코스로 짜릿함 두 배, 시원함 두 배. 아쉬울 틈이 없다고요? 아, 직접 가는 것 같아요, 제가. 진짜. 처음에 놓쳤던 이젠 아쉽지 않아요. 네. 만족도 두 배랍니다. 슈퍼맨 같아요. 이 강릉 바다를 왕복으로 두 배 짜릿하게 즐겨봤습니다. 또 하나의 강력 추천 코스. 바로 푸른 바다를 온몸으로 만끽할 수 있는 곳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이곳에 왜 왔냐면요. 바로 이 철로 옆에 있는 이 바다를 아주 여유롭게 감상할 수 있는 곳이라고 해서 왔습니다. 한때 강릉바다의 절경을 느낄 수 있다는 이거 바로 레일바이크입니다. 너무 시원해요. 너무 좋아요. 강릉 너무 좋아요. 강릉의 필수코스라는 레일바이크. 바다를 천천히 볼 수 있겠네요. 출발! 아, 직접 이렇게 발로 굴러서 가는 거예요. 바다다. 자동인 줄 아셨군요. 네. 전 구간에서 바다를 볼 수 있는 강릉 레일바이크. 어느 정도 이제 좀 자연 친화적이네요. 보고 있자면 저로 힐링이 되는 것 같은데요. 해변을 번이로운 적은 정말 많은데 이렇게 레일바이크를 타고 달리는 처음이거든요. 아, 바닷바람을 맞으면서 달리니까 엄청 신기하네요. 데이트 코스로 딱이겠어요. 오, 좋네요. 시원한 바람과 푸른 바다. 높은 하늘의 여유를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곳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 일단 확 마음에 답답했던 것들이 쫙 내려가는 것 같아요. 네. 탁 트여 있어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파도 소리 들으면서 마음에 좀 안정이 생기고 네. 제가 잘 때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ASMR로 파도 소리를 들으면서 자기 때문에 예. 고향에 온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현진 씨 아까 짚라인도 봤고 레일바이크도 네. 봤잖아요. 네. 둘 중에 탄다고 하면 뭐 타고 싶으세요? 저는 조금 더 짜릿하게 짚라인을 한번 타보고 싶어요. 바다를 이렇게 싹 가로지르면서 저는 약간 자세도 이렇게 좀 슈퍼맨처럼. 근데 막상 타면 무서워서 이렇게 탈 것 같은데요. 아, 이러면서. 그렇죠. 아, 근데 레일바이크도 정말 매력적인 것 같아요. 이렇게 네. 천천히 바다를 또 느낄 수 있잖아요. 맞아요. 바다 소리도 들으면서 또 그 가족들끼리 같이 탈 수 있다 보니까 레일바이크 선택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네. 네. 강릉하면 떠오르는 먹거리. 하나, 둘, 셋. 순두부 아이스크림. 어? 아, 저는 순두부에서 끝났는데. 맞을 뻔했네. 저는 짬뽕. 순두부 짬뽕도 있고. 예, 강릉에 또 유명하잖아요. 순두부 아이스크림. 순두부만 맛있죠. 먹기도 하거든요. 초당 순두부 막 이런 거. 맞아요. 아, 그리고 커피도 있어요. 맞아요. 강릉 커피, 카페거리도 있잖아요. 카페거리도 있고. 맞아요. 가서 사진도 많이 찍고 하거든요. 네. 네. 정말 뭐 풍요의 고장 강릉입니다. 강릉은 네. 정말 먹거리가 많잖아요. 맞습니다. 이 다양한 먹거리를 즐길 수 있는 축제들이 앞으로도 매년 펼쳐진다고 하는데요. 10월 말에 진행된 커피 축제는 올해는 바닷가에서 진행하면서 한 44만 명 정도가 참여를 했다고 해요. 네. 아, 정말 강릉 대단합니다. 44만 명이 모일 수 있다는 그런. 그러게요. 네. 강릉. 커피 부심이 있는 곳. 아, 칭찬합니다. 게다가 뭐 11월 16일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제 축제가 또 이어지는데 맑은 물 소금강 계곡 동치미 축제. 다시 정확하게. 좀 어려운데. 정확하게 한 번만 네. 다시 해주시겠어요? 네. 11월 16일부터 지금까지 축제가 또 계속되고 있는데 네. 맑은 물 소금강 계곡 동치미 축제가 이어진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 많은 또 관심 부탁드릴게요. 참 독특해서 네. 어떤 축제인지 한번 가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좀 동치미만 기억나거든요. 네. 가서 좀 동치미 좀 많이 먹어야 되겠는데. 왠지 옆에 군고구마도 같이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겉절이도 있을 것 같고.
맷돌 두부 아, 이런 멋있습니다. 전통적인 음식까지 네. 만들 수 있다니까 가족들끼리 가기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연인들이 가도 좋을 것 같고. 네. 맞습니다. 아 그리고 좋은 소식이 하나 더 있는데요. 네. 올해 연말부터 강릉에서 기차를 타고 부산이나 대구로 오갈 수 있다고 해요. 네. 강릉에서 부산 대구까지. 네. 그러니까 부산이나 대구에서 쉽게 이제 오갈 수도 있고 또 여행도 갈 수 있고. 아주, 맞습니다. 네, 좋은 소식이죠. 이른바 동해 철도 시대. 아, 네. 빠밤 이런 거 한번 넣어줘야 될 것 같아요. 네. 빵빠레 한번 이렇게 네. 넣어주세요, 피디님. 아,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요. 환승 없이 아. 4시간 안에 강릉과 부산을 오고 갈 수 있다는 거. 그럼 훨씬 더 네. 편해진 거네요. 맞습니다. 와, 아, 부산에서 많이 가기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승용차로 한 5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였는데 맞아요. 훨씬 네. 더 쉽고 빠르게 갈 수 있어서 강릉에서 대구까지 한 3시간 22분 정도면 갈 수 있다고 해요. 네. 국내 여행에 강릉 여행만한 곳이 또 없습니다. 이 기세를 힘입어 강릉의 먹거리도 준비했는데요. 지금 바로 맛보시죠. 새벽 4시요? 보다도 빠르게 움직여야 하는 이유.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기 위해서라는데요. 깜깜한데요. 아, 때가 있군요. 만선을 바라는 부푼 마음을 안고 힘차게 출발합니다. 아니, 왜 이렇게 일찍부터 새벽같이 이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원래 4시에 출항이에요. 4시에. 이게 해가 이제 뜰 때 올라와요, 고기가. 그래서 일찍 출항을 해야 돼요. 자리 때문에. 벌써 이렇게 많이 모였어요. 좋은 자리도 맡았으니 더욱 부지런히 움직여보는데요. 그런데 카메라보다도 먼저 뭔가요? 보인 이건 뭔가요? 아 진짜 카메라예요. 수중 카메라 거기 잠재하기 위해서 보는 거예요. 야 요즘 첨단 장비들이 이렇게 두 눈으론 한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 바다를 훤히 들여다보게 해주는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한다는데요. 근데 저는 뭔가 지나간 것 같은데요? 오 있네요. 뭘 찾으시나요? 있다 있다. 있다 있다. 어? 오. 자세히 보니 뭔가 있긴 합니다. 아, 밑에서 자고 있었나 봐요. 아, 얘네들인가요? 지금부터는 속도가 관건. 구표로 표시를 한 뒤 신속하게 그물을 내리는데요. 오. 만남에는 기다림이 따르는 법. 동이 뜨는 아침 7시. 본격적으로 그물을 올릴 차례입니다. 걸렸어요. 많이 걸렸어요. 뾰족한 생김새가 꽁치를 닮은 것 같기도 한데요. 얘는 뭘까요? 뭘까요? 드디어 겨울 별미가 등장합니다. 올라오는 게 뭐예요? 양미리! 아! 양미리요? 예! 양미리! 와, 이렇게 생겼구나. 동해의 제철 맞은 양미리입니다! 주렁주렁 열린 열매처럼 풍성한 양미리를 보고 있노라면 많이 잡히네요. 뭐 나온다고요? 노동료가 필요해요. 맞아요. 김도탄 얘기예요. 기분을 노래로 표현하시면? 예. 동해 바다가 부른다. 양미리가 부른다. 아, 자작곡. 자작곡이에요. 흥겨워요. 있는 노래 같아요. 작곡가 작사가신데요. 양미리 노래는 이런 데서 나와요. 네, 그래서 항구로 왔습니다. 잡은 양미리는 배에서 손질할 새도 없이 빠르게 육지로 옮겨야 그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는데요. 이제 꺼내야 되나 보다. 선원들의 능숙한 손길 덕분에 어느새 바구니마다 풍성하게 잡혔네요. 바로 구워요. 당신 먹어라. 양미리 구이. 와. 오랜만큼 더욱 귀하게 느껴지는 양미리인데요. 미안하다. 굽는 냄새 너무 좋죠. 아 그대로 먹어요. 우와. 방금 갓 잡아서 그런지 정말 맛있어요. 진짜 고소하고 씹을수록 더 고소해요. 회로도 먹네요. 시장에선 맛보기 어렵다는 양미리 회부터 매콤 칼칼한 장칼국수. 장칼국수까지. 진짜 현지 스타일. 강릉의 맛이라는데요.
다채로운 양미리의 맛을 즐겨봅니다. 갓 잡은 양미리로 다양한 음식을 먹어봤는데요. 강릉에 오면 꼭 먹어야 되는 게 또 하나 있다고 하네요. 순두부 아이스크림이요? 그거 나오나요? 초당동엔 이 명물을 만드는 마을까지 있을 정도라는데요. 어? 뭔가 두부 있을 것 같긴 한데. 오! 반나절가량 굴린 콩으로 고소함이 여기까지 느껴져요. 진짜 정성 들인 두부거든요, 이게. 순두부. 옛날 방식 그대로 지켜 순두부를 만들고 있다는데요. 전통의 핵심은 바로 이것이랍니다. 초당 순두부가 맛있는 이유는 간수를 바닷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맛의 차이인 것 같아요. 아, 몽글몽글해. 너무 대는데. 콩물이 바닷물을 만나 서서히 굳으며 생긴 첫두부라 하여 초두부라고도 불리는 순두부. 뜨끈하게 전골로도 만나. 여기에 밥만 있어도 진짜 맛있어. 아, 맛있죠. 네. 초당 순두부 한 사람 나왔습니다. 이야. 요즘같이 쌀쌀할 때 먹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순두부 한 상을 먹을 생각에 마음이 두부 두부 거리는데요. 빨리 먹어볼게요. 오, 김현진 씨랑 비슷한데요. 텐션이 좀 닮았어요. 아, 맛있겠다. 우와. 몽글몽글한 식감에 고소한 맛이 입안에서 확 퍼지는데요. 이 초두부만으로도 정말 맛있어요. 두부는 살 안 쪄요. 아, 많이 먹어야겠네요. 네. 엄청 간단하다. 순두부의 조화. 와, 지은 씨 진짜 맛있게 드신다. 순두부 하나로 고소함과 얼큰함 둘 다 즐겼는데요. 오래도록 이어진 정성까지 더해지니까 마음이 포근해지는 기분이에요. 이른 새벽부터 출항 준비로 분주한 주문진항. 사장님. 어, 예. 안녕하세요. 혹시 이 배가 네. 굵고 맛있는 거 잡으러 가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예, 예. 시간 없으니까 빨리 타세요. 굵고 맛있는 거? 강릉을 들썩 배를 타면 생선 같은 건가요? 무엇일까요? 우리 이렇게 얼마나 나가요? 아, 한 시간 좀 더 나갈 거예요. 그때 가야 여기 서식을 많이 하거든요. 이게 나도 좋아요. 이것도 좋고. 수심 깊은 곳에 서식하기에 마주하기 위한 과정도 남다른데요. 무려 1.4km가 넘는 긴 그물을 올려야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오, 올라왔나요? 오, 아, 이거였구나.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녀석들. 많아요. 마치 붉은 태양처럼 서서히 떠오르는 동해의 붉은 맛. 그 정체는? 뭐예요? 이게 이제 홍게. 동해 안에 붉은 홍게. 이게 강릉에서 그렇게 유명해요? 예, 그렇죠. 그 홍게가 이제 살이 좋고 맛있고. 강릉의 맛있고 빨간 게의 정체는 바로 홍게였습니다. 와, 봄에 진짜 붉은 꽃이네요. 네. 강릉의 제철 수산물 홍게. 줄줄이 올라오는 홍게 덕에 바쁜 손놀림이 이어지는 그때. 어라, 왜요? 왜요? 다시 놓아주다. 뱃서 잡았는데. 지금 왜 이렇게 잡은 것들을 다시 놔줘요? 잡은 거는 안놈. 안놈. 네, 알가진 거. 종족 번식을 위해서 꽃잡게 돼 있어요. 뭐가 다른데요? 똑같이 생겼는데? 요래 보면은 완전 다른데? 이렇게 왜 껍질이 알이 많이 있네요? 딱지 열면 알이 있잖아요. 이제. 아, 이거는 이렇게? 이거는 이제 방류를 해야 되고 이거는 순놈이잖아요. 이 없어 알이. 완전히 틀리죠? 네, 완전히 달라요. 지금 계속 자꾸 줄줄이 홍기가 올라오고 있는데요. 바로 이렇게 암놈과 새끼를 방류해주기 때문에 이런 수확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지 않아서일까요? 아낌없이 넉넉한 품을 내어주는 가득 찼어요. 오늘도 만선입니다. 만선이에요. 잘 탔어요. 무려 5시간의 조업 끝에 수확한 홍게의 양은 그야말로 어마어마한데요. 가득 찼네요. 말할 수 있는 킬로그램. 빠빠 너무 많아서 이렇게 많이 잡았는데 맛 좀 멋있지 않아요? 아, 이따가 라면 끓이면 홍게라면. 홍게라면. 와. 이거죠. 그렇죠.
열심히 일한 자여 먹어라. 바다에서 맛볼 수 있는 최상의 별미 홍게라면 준비 완료. 어떨까요? 후루룩 소리만으로 전해지는 이 맛 단연 최고겠죠? 진짜 맛있어. 라면이 달아요. 홍게가 들어가서 달아요. 진짜 달아요. 배에서 먹으면 더 맛있어요. 더 맛있죠. 입맛 돋우고 라면으로 마무리. 어, 부럽다 수민 씨. 저희 오늘 홍게도 잡고 이렇게 라면도 끓여서 먹었는데 방문에 또 맛있는 건 뭐 있어요? 홍게처럼 이런 빨간색 나는 거 한번 찾아가봐요. 빨간색이요? 네. 오, 더 있다고요? 빨간색? 강릉에서만 맛볼 수 있다는 빨간 맛의 유혹. 매콤한 냄새. 다들 지금 뭔가 빨간 걸 드시고 계시는데요? 어? 얼큰하면서 개운하고 짬뽕 같기도 하고 속이 확 면이 굵어요. 네. 이곳 강릉에서만 맛볼 수 있는 별미 중 별미랍니다. 지금 이거 드시는 게 뭐예요? 강릉의 빨간 맛 장칼국수입니다. 장칼국수 나왔습니다. 오. 장칼국수. 숙련된 고추장으로 맛을 낸 강릉의 진한 맛. 여기에 알과 이리로 특별함까지 듬뿍 올려 바다가 잔뜩 들어갔네. 한층 살렸다는 강릉의 자랑. 이게 포인트네. 장칼국수. 오, 아주 매콤하니 맛있을 것 같은데 바로 한번 먹어볼게요. 자, 한 맛에 한번 빠져볼까요? 3일간 숙성시켜 만든 쫄깃한 수제면과 3년 묵은 고추장의 완벽한 조합. 여기에 가슴까지 쉬운 얼큰 칼칼한 국물까지. 이 면에 국물이 아주 잘 스며들어가지고요. 이 면만 먹어도 장칼국수의 매콤함을 느낄 수 있는데 거기다가 국물을 마지막에 탁 떠먹으면 진짜 이 얼큰함이 제 식도가 어디까지 연결되는지 느낄 수 있는 그런 기분? 그 느낌 좋아하거든요, 저도. 장칼국수의 시원함을 담당하는 알과 이리의 합세. 생각지 못한 조합으로 맛의 깊이를 더했다는데요. 한번 맛본 사람은 또다시 찾게 만든다는 마성의 맛이라고 합니다. 면만 먹었을 때 좀 담백하다면 깊이가 다르죠. 소화함이 두 배, 아니 세 배. 장칼국수 강력 추천. 아, 저는 네. 바닷가에 있어서 회만 네. 생각했었는데 장칼국수. 홍게 라면도 네. 좀 땡겼고. 좀 배고픈가 봐요. 저 약간 매콤한 네. 게 땡겨요. 네. 저는 실은 꼬르륵 소리가 났어요. 네. 빨간 맛들이 저는 되게 강릉에서 매력적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양미리, 그 네. 양미리 소금구이도 맛있겠고 일단 그렇죠. 가시를 안 발라도 그냥 통째로 먹어도 그게 부드럽게 씹히니까 한번 먹어보고 싶네요. 양미리 장칼국수도 있었거든요. 아, 그것도 한번 어떤 맛일까 궁금하더라고요. 순두부 아이스크림이 안 나온 이유는 제가 직접 가서 한번 같이 피디님이랑 먹어보기 위해서 안 나온 거 아닐까. 강릉 촬영을. 네, 강릉 촬영 한번 가시죠. 약간 당황하셨는데요. 야망이 그냥 가득가득. 와. 제가 아는 집을 소개해드릴게요. 이런 후배인 줄 몰랐는데. 아, 진짜 이런 걸 보니까 풍경도 그렇고 맛도 그렇고 왜 풍요로운 도시라고 강릉을 얘기하는지 알 것 같아요. 네. 네. 저는 또 한국인이 사랑하려면 일단 사진 명소들이 많아야 돼요. 아, 그렇군요. 근데 강릉엔 그런 명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매력적인 도시로 꼽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아, 오늘도 정말 잘 봤습니다. 강릉 네. 꼭 가봐야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한국인이 사랑한 도시. 다음은 버디. 버디.